20일 날은 골드 그린을 좀 한번 쳐고 왔습니다. 감하고 지금 뜰감하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각이나 뜰분 감은 예. 동이라고 예. 얘와 같이 행이 같이 크는 거는 딸기가 있어요. 예. 얘들이 먼저 넓이 방향으로 큰다. 얘 종들은 넓이 방향. 얘들이 크는 방향이 넓이 방향. 넓이 방향부터 먼저 큽니다. 넓이 방향.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예. 사과나 예. 그 다음에 샤인이나 예. 제주도 밀감이나 예. 밀감이나 수박이나 뭐 호박이나 예. 이런 종들이 대다수는 종과 향을 나눴을 때 거의 대다수는 종이 많이 큽니다. 종이 크는 종들이 많아요. 종방향이 큰 종들이. 과실의 초기 성장이, 얘는 종방향, 길이 방향을 먼저 키워놨답니다. 길이 방향. 그러면 넓이 방향으로 키우는 게 감인데, 감은 뭐라 그럽니까? 요 꽃받침을 키워야 되는 말이 많이죠. 그죠? 얘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를 넓이를 키워야 된다. 그럼 사과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은 또 길이를 키워야 돼요. 다르죠 두 놈이. 그러면 이 강이 여기에 보면 얘는 먼저 길게 만들어야 뒤에 빵빵하게 예쁘게 되고 좋은 거고 얘는 어떻게 넓어야 올라가 맞거든. 넓어야. 그래서 얘를 많이 키우라 이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행동이 각자의 행동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행동이. 그래서 얘와 얘는 초기의 힘의 영향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감이나 딸기나 얘들은 이렇게 먼저 커요. 근데 얘들이 보면 그 딸기도 꽃받침을 달고 있죠. 그 감도 꽃받침을 달고 있죠. 크게. 근데 꽃받침을 크게 달고 있는 도마도는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먼저 커야 돼. 그 종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서 이 식물들 진화를 하면서 바뀐 거죠. 도마도는 길어야 이게 맞아죠. 도마도 이렇게 길어야 돼. 쬐끄만 놈 이렇게 키우다 톡 터져버려. 그래서 종마다 자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종들의 이게 꽃받침에 그 꽃받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꽃받침을 달고 있는 게 고추도 꽃받침을 달고 있죠. 조그맣게 예, 달고 있어요. 꽃받침 그 요 밑에 그 달린 자 있잖아요. 그걸 달고 있고. 근데 바로 꼭지만 돼 있는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은 꼭지 그냥 바로 연결돼 있게 요게. 예, 그 돼 있고. 요 안에 요 거의 비어 있어요. 반까지. 얘네 반까지 비었다고. 반까지 근데 배는 또 반이 맥혔어요. 배는 맥히고 사과는 여기 잘 쪼개지고. 여기는 뚫린 게 없거든. 그럼 늘어지면 땡기면 쪼개지겠죠. 그럼 배는 어떻게 쪼개지? 여기 단단하니까 어떻게 여기가 쪼개졌어. 여기 맥혔어. 여기 땡기면 여기 쪼개져. 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가죽이 단단하니까 여기 껍질이 단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연결돼 약간 들리쁘겠죠. 예. 그래서 초기에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줘야 된다. 그 잎의 두께가 먼저냐? 아, 전년도 체내지장 양분이 먼저 이래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그 체내 양분 얘를 확보해야 돼요. 체내 양분. 그럼 체내 양분에 의해서 봄순이 자라고 겨울에 안 죽고 하겠죠. 체내 양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 겨울에 동해가 발생했죠. 동해 예방이 될 수 있다. 체내 양분. 그 예방이 되고
동해는 또 상대적으로 겨울에 가물어서 많이 생겨요. 그 늦가을에 물 죽여야 돼. 겨울에 동해 발생 예방은 단풍도 되고 가을 물 주기. 가을에 물을 흠뻑 줘야 돼. 가을에 물을 흠뻑 주면 얘네들이 나무들이 수채 내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예. 오늘 그 접수 태초로 부치기입니까? 뭐 부치기? 좀 힘. 아, 가을에 물을 주면 수채 내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토양의 가뭄도 예방이 돼. 그 겨울 가뭄도 동해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동해하고는 겨울 가뭄. 김의 산딸기가 보면 김의 산딸기가 겨울에 가물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 가뭄으로 겨울에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오면 김에 있는 산딸기가 풍년이 되고 겨울에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돼요. 그거는 동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영향이 아니더라도 물만 줘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많아야, 탄수화물이 많아야만이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전년도고 겨울을 나는 거고. 그러면 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봄에서 생육할 때, 봄 생육에서는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몸의 시비로서 체내 저장 양분, 체내 양분 확보를 해준다. 체내 저장 양분을 늘려준다. 이게 올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 얘들이 체내 저장 양분을 먹는다. 체내 저장 양분. 체내 저장 양분은. 네, 박 대표님, 네. 잠깐만. 네. 올룰이 되는 의미입니까?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시키는 거는 전전도 되어 있고, 순이 나기 전에 피부로서, 목면 시비로서 하는 방법.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를 2 내지 3회를 해주면 나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체내 저장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동계방제 봄 방제제가 들어가는데 석회보르데기도 있고 유황합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혼합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게 식용유. 5 내지 10리터 퐁퐁 3 내지 한 4리터 3리터면 충분히 물 온도에 따라서 풀림이 다르고 식용유의 닭기름이냐 아니면 일반 그 기름이냐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 뭐든지 잘 먹어요. 식물은 뭐든지 잘 먹는데 우리가 뭐든지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나무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줘야 되는데 뭐든지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면 먹고 행동할 것인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나무가 됐건 여기 사이마 스케치 됐건 어느 종이든지 그 낙엽가수는 낙엽과 함께 체내 저장 양분으로서 끝이 나요. 그 겨울에는 조건이 나쁠 때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 살아남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동해를 방지해 주는 게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그 단풍을 들이는 게 체내 저장 양분과 단풍을 들인다. 그거는 골드 칼라하고 쓰는 방법 또 있어요. 단풍 들이기.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하고 유막 코팅은 또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하는 건
식용유 18리터 퐁퐁 4리터 요렇게 12월 초에 해주면 첫 여름이 울고 나서 요렇게 해주면 나무가 코팅이 기름이 코팅이 됐기 때문에 탈수가 안 되고 겨울에 응애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겨울에. 그럼 이래 한 번만 해도 그렇죠. 이건 중복 살포하지 마라. 기름이 너무 배이면 나무 해가 된다. 요 방법은 제가 그 단감 종묘를 생산하다가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겨울에 그 종묘 같은 거 얼어 죽어보면 못 팔아먹어요. 그 차광망을 씌우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하다가 이제 중에 그 겨울에 나무를 캘 때 12월 달에 나무를 캐오면서 마지막 작업에 포크레인이가 유화보수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봄에 가니까 기름 묻은 놈은 살아있고 기름 안 묻은 싹 죽어버렸어. 내가 가을에 기름 묻은 놈은 다 죽고 기름 안 묻은 놈은 내년에 또 캐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봄에 가니까 기름 묻은 놈은 살아있고 기름 안 묻은 싹 죽어버렸어. 그래가 유막 코팅용 개발한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묘목을 갖다가 대가리 잘라버리고 차광망을 한 2만 평 씌웠어요. 탈수되지 말라고. 겨울에 음달에 동해가 적고 양달에 동해가 심해요. 그 말은 겨울에 물을 주고 가뭄에 요 뜻이거든요. 탈수가 된다. 여기. 그래서 봄에 우리가 식용유나 퐁퐁을 써서 나무에 그 이렇게 그 목매십에 같이 사용하고 나면 나무에 있는 깍지벌레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게 죽고 살균 살충이 돼요 이게. 식용유를 갖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퐁퐁 섞어 살포하게 되면 효과는 살균 살충이 나와요. 살균 살충.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깊이 벌레가 안 와요. 기름 냄새가 그 나면 나방들이 알 걸 안 와요. 봄에 지금 밤에 차 타고 다니면 벌써 나방이 날아다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나방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의 냄새를 맡고 거기다 알을 까버려요. 그러면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나비들이 냄새를 맡고 오질 않아요. 다 도망가버려 있는 놈도. 그래서 깊이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새도 그럼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바닥에다가 식용유를 진하게 쳐버리고 가운데 옥수수에다 가르치니까 옥수수 밭가에 하고 식용유를 농도를 더 높이가 살포해가지고 돼지가 옥수수 따먹을 안 해요. 식용유 퐁퐁하고. 새, 그럼 새는 조류? 조류도 잘 안 옵니다. 가버립니다. 조류도 냄새를 맡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프탈린 달고 크레졸 나프탈린 달고 크레졸 달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것들이 이제 띄엄띄엄 있으면 냄새가 요렇게 호롱불 끓음나는 거지. 오래 가버리면 희석이 안 되면 그 사이에 냄새 맡고 새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식용유 퐁퐁을 예. 사과를 예를 들면 바닥에 치면 돼요. 바닥에다가 그렇죠. 바닥에다가 과일하고 나무에 바로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직접 살포하는 거는 기름 소독이라고 고추에 살포하는데 그러면 고추에 벌레도 없고 나방들이 알을 안 까서 고추 꼭지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런 효과 그 유튜브에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균 살충이 되고 봄에 장님노린재라든지 가해하는 순에 가해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새순이 나올 때 그러면 감이나 이런 종들이 열매가 열 때 이런데 그 꽃받침이 틀어지고 이런 기형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들이 작아지고 그런 것들이 그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봄에 목매시비를 하고 나면 새순이 돋아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봄순이 돈다. 얘는 전년도에 가지에서 가지가 결정돼서 나올 뿐이지 이 과일이 얼마 큰다는 걸 결정한 게 없어요. 낙엽이 짙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가지에서 순이 나와. 그런데 이 가지는 모든 거를 갖다가 잎에다가 맡겨버렸어요. 내는 이 가지를 깎아보고 잘라보면 여기에 있는 껍질에 있는 나이테 이 나무를 깎아보면 이 사이에 흰 부분 이거는 영양 이동 관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안에 검붉게 막아버려요. 왜? 막아야만이 그 영양소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뿔리가 있는 거는 가을에 우리가 이 관이 도장지를 늦게 자르면 얘가 뚫려버려요. 그럼 영양이 보면 이동하는데 가을에 9월달에 잘라버리면 그 자리에 도장지가 안 나요. 체내진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간의 흰 부분 간 나이테가 없는 바깥의 간은 영양의 이동의 간이다. 근데 이거 이 부분은 이동의 간에 해당하나 요 부분을 통해서 갈 거예요. 이동의 간이다. 근데 나이테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막아버리거든. 나무가 굵다고 해서 영양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굵어도 장가지가 나오는 거는 봄, 순이 여기에 있는 영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지 그거는 조건은 또 갓부분에 해당해요. 요 흰 부분 나이테 속에서도 갓부분 그러면 안부분은 무관하게 영양이 적게 흘러요. 목질부가 주는 거는 여기에 이 행성층을 봄순이 나면서 잎에서 봄순의 잎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생산해서 내려줄 때 요 밑에 나무 껍질 밑에 행성층에 살이 쪄서 우리가 산에 송곳비금은 갈죠. 고층을 살을 찌워서 목질구로 혀를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행성층을 새로 만들어서 올해에 과실을 키울 관을 새로 만들어요. 이게 그 만드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의해서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의 목적은 나오면서 자란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봄순은 영양에 의해서 자란다. 영양분 영양분 자기가 가지고 온 영양분. 그러면 봄순이 태어날 때에는 작은 가지는 작게 나고 늦게 나는데 그 봄순은 크기를 결정 안 했다. 내가 얼마 크겠다는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마스켓에 봄에 순이 나면 연면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또 성장을 시키고 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면 큰 놈이나 작은 놈이 동시에 자라요. 그럼 감이나 사과나 모든 종들이 봄순의 영향으로 져서 그 잎이 영향이 살이 찌면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작은 과실이 안 나오는 거죠. 과실이 다 커버려요. 그러면 그 행동량에 따라서 과일이 더 커진다. 밀양의 대추가 아래쪽에 있는 과일이 더 커요. 왜 크냐면 SS기에 뿌리면 아래가 더 많이 맞겠죠. 함량이 있는 사과가 아래가 더 커요. 늘어진 것들이 늘어지면 당연히 자꾸 위에 커야 되잖아요. 감이 위에 이렇게 꼭지가 들죠?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봄에 관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봄에 초기 잎의 크기, 잎이 새순이 나왔을 때 영양분에 의하면 크기, 잎의 크기는 영양 양만큼 큰다. 그럼 뿌리에서 오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부에서 줘서 키워야 돼.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걸려요. 비료를 주고 온갖 걸 다 하고 가지 전전사가 아무리 잘 쳐도 요게 안 됐다. 잎의 크기와 두께를 유지해야 된다. 광합성에 있는 영양분. 그게 영양분이라 그런, 요거는 그 나무에서, 목질구에서 쓰는 건 체내에, 체내에서 공급받는 양분과 외부에서 우리가 연면 시비로서 연면으로 공급받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얘는 몰라요. 잎은. 잎은 이 양분에 대해서 분류를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잎은. 봄순에 잎은 양분을 분류를 시키지 않는다. 들어오면 내 거지. 이걸 가지고 밖에서 들어왔건 몸속에 나왔건 두 개를 분류를 안 하더라. 그래서 요거 찾아내는 기간이 제가 32년 찾아서 그 책에 보면 황금활용법 4대 공식을 개발해놔. 그래서 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나는 가수원들은 봄순만 잘 키워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여름이 잘 오니까 제대로 돌아가. 봄순이. 근데 잎을 두껍게 해서 봄의 영향을 잘 만들어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지가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봄순에 잎의 얼마나 크기와 두께를 만들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잎은 햇볕을 많이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행동이 또 달라져요. 그럼 잎의 두께와 햇볕량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역할 못하는 아래쪽 잎은 이만큼 크기 나오죠. 위에 건 조그만하죠. 그건 뭐겠습니까? 광합성을 해서 자기 몸에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그 차이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건 왜 그러냐? 영양만큼 계속 큰 거예요. 햇볕이 더 먹으려고. 그런데 어릴 때 설탕을 쓰게 되면 탄수화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잎을 크기가 안 늘어져요. 이 마늘 보이죠? 마디가 좁죠? 이 마디가 짧은 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설탕을 먹이기 위해서 줄이 난 거예요. 얘 마디를 절간을 좁히는데 비가 온 거에 대해 약간 늘어지는 차이 내서는 줄이 난 거예요. 이렇게 준수하게 키우기도 해요. 마늘 켤 때만큼 굵게 되겠죠. 오늘이 3월 24일. 예. 요게 작년도 11월 달 거. 왜 안 죽이고 아직 가지고 있냐? 물을 굶겨도 질소가 있으면 가뭄을 안 탄다는 뜻이에요. 죽으려고 하면 물 몇 방울 주고 죽으려고 하면 물 몇 방울 줘요. 질소 함량이 없으면 여름에 우리가 물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잎이 안 두꺼워져요. 양달 가수원에 물 줄 때 여름에 가뭄 때 꼭 질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뭄을 타요. 요건 2월 23일, 2월 24일날 강의하기 전에 가져온 거예요. 햇볕이 없으니까 늘어지죠. 근데 질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잖아요. 질소가 거의 중심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는 비료나 퇴비가 질소가 너무 없죠. 그 문제가 아주 많이 문제가 돼요. 요건 비료를 엄청 먹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마늘이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9개 먹습니다. 비료값이 과일값보다 싸거든요. 키로당 단가가. 그래서 과일을 비료값 준다고 해서 손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비료를 100평당 얼마 먹을까?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마늘이 과연 중만하게 나와도 기장이 있냐? 없다는 거죠. 안 줘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키우면 마늘 잘 없죠. 노지에서. 상상을 못하죠. 이 어른은 나이가 75래 5시가 6시까지 되거든요. 의령에서 초대 군인 하신 분이고. 황금을 놓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마을 밭에 가고 있어요. 비료 주면 주는데 먹어버립니다. 이 시값이 지금 얘들이, 얘와 얘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나요. 얘는 조금 그 중에서, 2월 23일에 얘는 부직포를 덮었고, 얘는. 제가 덮으라 해가지고. 한 14일 덮었고, 얘는 안 덮은 거거든요. 안 덮은 곳에는 이씨가 1.9가 나오고 덮은 곳에는 1.6이 나와요. 0.3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더 많이 먹대. 똑같이 줘도 행동을 바꾼 거죠. 온도에 비례해서 광합성을 하는 능력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봄순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 나무의 관은 어떻게 되냐, 그 차이거든요. 행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목질부 안에 흰 부분, 나이테 제일 각각 부분을 갖다 활용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럼 우리는 나이테가 언제 만들어질 건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이테가 겨울에 만들어지냐 여름에 만들어지냐 이것도 다르겠죠. 나이테가 그러면 겨울에 나이테를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거는 2년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죠. 1년에 안 만들고. 왜 그래야 되면 1년을 거푸가 써야 되니까 작년도에 만들어놨던 이 바깥 부분 목질을 부려서 에너지를 1차적으로 흘러야 되니까 나이테를. 그래서 나이테 부분도 앞으로 추적에 들어가서 우리는 작물 길렀는데 또 활용해야 돼. 그 나이테 부분까지 제가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 나이테 속에서 빨간 부분은 코팅 체계가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뿌리에서 가는 염소가 아무데나 못 가게 막아버렸다. 영양을 많이 생산하는 것을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봄수에서 연면십을 하면 잎의 크기와 두께만큼 영양이 내려가면서 큰 가지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수도 파이프 큰 데까지 연결 딱 해놓으면 공급을 받아요. 그게 봄에 할 일이. 그래서 요 방법을 찾아내야만이 과일의 초기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사이마스켓이 봄에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키워도 사이마스켓 장애 일어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밀감도 그렇고 수박, 호박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단감, 들감만 그렇고 뭐 딸기 동일하다는 거예요. 초기의 생육을 어떻게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과실의 품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초기 연면 시비는 그 시기에 골드 그린 잎에 쓸 때는 1.5L 설탕 3kg 새순이 조금 자랐을 때 한 10cm 자랐을 때 가리를 염화가리를 1에서 한 2kg까지 종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왜 가리를 이때 쓰냐면 감들을 갖다가 꽃무는 분할을 늦게 시켜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지금 방금 나무가 자꾸 멀어져요. 짧은 가지에 꽃눈 분할 빨리 집어야 돼요. 사인도 꽃눈을 빨리 집어야 돼요. 사인 꽃눈 분할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꽃눈 분할을 늦어버리면 사인이 가지치기 해놔도 안 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기부에 꽃눈 분할 집어열라 그러면 초기에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요 방법. 초기 연면 시비가 모든 결정의 중심을 잡는다. 왜? 이 과실의 넓이 방향과 세포량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넓이 방향과. 근데 넓이 방향과 세포량을 결정하는 것 갖다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넓이 방향과 세포량. 아주 중요한 부분. 넓이량, 넓이와 세포량.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방법을, 두 번 하고,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칼날을 한 번 하면 된다. 칼날을 한 번. 동일한 방법. 그럼 볼도 그린 두 번에 칼날 한 번 그렇게. 그렇죠. 계속. 예. 이제 요렇게 하고 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이 작물을 계절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12달 속에 집어넣어 보자. 12달 속에 집어넣으면 식물의 행동이 나와요. 12월 31일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요라면 요 사이에 달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작물이 계절을 또 축을 만들면,
제일 좋은 게 겨울에, 겨울의 중심. 겨울의 중심. 1월 15일. 여름의 중심. 여름의 중심은 7월 15일. 여기에서 한 달, 한 달씩 전후로 하면 여름에, 우리나라의 여름은 두 달밖에 없어요. 그 외들은 시간은 계절의 변홍기를 잡아야 되거든.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 봄의 중심은 4월 15일. 자,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 이 계절은 얼마만큼 될까요? 계절의 실질적인 계절은 3월 15일에서 봄의 계절은 3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더운 여름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러면 가을은 또 얼마냐?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요 기간이 가을이고 요 기간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각각 분류가 되는 거예요. 겨울은 차가운 겨울은 얼마일까요?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한 달씩 딱 빼는 이유는 뭐냐면 계절의 변홍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3월 오늘 24일이기 때문에 봄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는 계절의 변화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엉망이에요. 따시다 추웠다 엉망이에요. 요 사이가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럼 5월 15일부터 6월 15일 변화인데 6월 15일 되면 여름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이 안에 캐버려요. 남부지방이 다 캐버려 없어져요. 왜? 계절 안으로 다음에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작물이 익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절을 나눠 놓고 보면 우리가 작물의 비료에 또 해당 들어가야 돼. 우리가 비료는 가리는 고온이 된다. 생식도 있지만 큰 틀로 나누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소는 저온이 된다. 요걸 두 개 빼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그 각 계절의 값이 안 맞아야 돼요. 각 계절의 값이. 왜 이걸 빼내야 되냐면 이걸 분류로 못 시키면 여름에 이식값은 맞는데 그 이식값에 비는 작물의 행동이 반대방향이 나와요. 반대방향. 그러면 우리가 겨울의 중심의 이식값은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우스에서 나와요. 그럼 온도가 지온이 20도 정도 거의 가까운 온도죠. 그럼 여기에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거의 온도가 20도 1장 차이만 합니다. 1장 광량. 그래서 겨울에 우리나라의 하우스의 온도나 여름 온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우스네 온도 비슷해요. 여름이나 뭐 봄이나 이 비슷하게 돼 있어. 그런데 뭐가 다르냐? 햇볕 양이 달라요.
광량이. 그럼 광합성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광합성 시간이 짧고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식값이 높아도 작물이 짧은 시간 많이 먹어도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4월 말에서 9월 말 정도에서 기술을 배우면 이 식값이 낮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식값이 얼마 줘야 되나? 겨울에는 이 식값이 2.7을 줘야 돼. 20을. 전기전도요. 여름에는 1.8을 줘야 돼. 봄, 가을에서는 이 실을 2.1을 줘야 돼. 요거는 수평 세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야외 노지는 이거보다 달라요. 노지. 지금 마늘은 노지에 달라요. 2.5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면 하우스는 안 된다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2.1이거든. 여기는 잔량 이실을 2.1을 가져야 돼. 여기하고. 그러면 이게 흐름을 보면 이거만큼 편차의 이식값이 있어요. 비료량.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양에 사용할 때 0.3을 빼서 써라. 넘치면 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양이 이식값이 높으면. 여기에서 0.3을 빼서 실질적으로 살 때는 2.4에 써라. 요거는 1.8에 써라. 요거는 1.5에 써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주 둥시 떫은감 그 다음에 사과 샤인 밀감 얘들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 감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 감은 초기에는 넓어요. 밑에 너른 게 보이죠? 그런데 위에 가서 안 커버리거든요. 여기 가서 요렇게 안 커버렸어요. 그 뭐냐면 공기에 들어서 가리 성분의 비료가 많아서 안 큰 거예요. 이렇게 더 클 수 있는데 요건 약 한 20%가 못 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고온 성분의 비료가 많았어요. 가리 성분에 많아 가지고 더워서 못 큰 거예요. 그럼 이 감이 음달에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 커요. 음달 가수원이면 더위가 더 낮으니까. 양달 가수원의 감이었다면 더 딱딱하고 대가리가 물러져요. 토양 분석한 자료에 이 자료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이마스케 상주인데 근데 이렇게 높게 나오면 우리 일반 재배 농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료를 이렇게 높게 나오면 자기 중량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또 비료 처방 추천 비료에 비료 더 줄어 돼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농촌진흥청이 잘못했든지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잘못했든지 이거 비료 시방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답니다. 농가에 피해가 일어나. 농민들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농가에서 제가 처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소만 1년 내에 줘라. 제주도에 가서 백합 농사 짓는 분한테 요렇게 되면 3년 동안 요소만 주고 농사를 줘요. 백합 농사 돈 많이 듭니다. 초기 투자비가. 그런데 우리 여기 감농사 짓고 사과농사 짓고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도 신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알면 하죠. 지금은 다급한 사이마스케 농장들은 다 요소 주고 있어. 요소 줘야만 이 당도가 올라간다. 왜? 이렇게 가리가 많아서 더워져서 잎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감이 안 큰 거 보이잖아. 못 크죠. 못 큰다는 거. 안 큰 원인은 요렇게 여기 가다 못 큰 거거든. 그럼 여기 7월달부터 못 컸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질소가 있을 때까지 먹고 7월달부터 못 큰 거예요. 여기. 못 커버리는 거예요. 위로. 세포가 못 자란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 과일하고 요 윗부분 과일하고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딱딱하다 이거. 홍시에나 뭐 안에 그 앙아리 베긴 거 있죠. 신베긴 거. 그게 더워서 안에서 세포가 굳은 겁니다. 감이. 그리고 이 사과들이 납작해진 원인도 그와 같아요.
종마냥을 못 키우고 옆으로만 큰 거예요. 그리고 요 놈들도 보면 요렇게 보면 살이 안 찐 부위가 나와요. 요쪽 부위 더워서. 그럼 이 사과도 가리가 많아서 못 자란 거예요. 그래. 그럼 과일을 깎아놓으면 노랗기면 노래. 단감이 빨간 거 좋으냐 나쁘냐 이 차이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합순을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수분은 우리가 토양이나 양액이나 똑같이 수분은 35에서 45%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다 맞아지고 이 식값하고 다 맞아지죠. 이 기준을 활용하면 된다. 이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에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의 축과 여름과 가을의 여름의 중심 축을 이용해서 만생경에서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은 상반기 농사. 상반기에는 골드 그린 두부는 골드 칼라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는 하반기, 후반기. 후반기. 여기는 칼라.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후반기에 따라서 작물 생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여름 단계에 가서 문제가 크레인 딱 걸려요. 양달가수원에 가서 봄에는 좋으나 가을에 가서 감이 큰 게 없습니다. 양달가수원의 과실이 대과가 안 나옵니다. 왜? 더워서 멈춰 있었다. 뭐 때문에? 가리 성분 때문에. 질소 함량만 늘려주면 잎이 펴지고 살이 찔 건데 질소가 부족해지면 더위도 많이 타요. 그래서 공기에서 질소 함량 늘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를 잘못 써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비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다르다. 후반기. 우리가 만생종에 한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생종에 이건 조금 달리 해줍니다. 후반기는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작물에 따라 달라. 복숭아 같은 건 설탕을 조그만할 때 쓰고 안 씁니다. 근데 설탕을 쓰면 한 500g만 써라. 안 써도 괜찮다. 그리고 가리. 가리 1에서 2kg인데 이거는 늘리면 더위를 더 많이 타가 가위에 안 클 수도 있다. 가리 양에 따라서. 그 질소 함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매시비는 일주일 만에 거의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쓰든 자기가 그 선택을 해라. 그 양은. 품질과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연면 시기는 7일에서 한 10일 간격. 나중에 요 마지막 해놓으면 사진 찍으면 됩니다. 후반기에 요 사용한 거에 고구마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요걸 바꿔줘요. 그럼 고구마가 아주 맛있어져. 설탕도 늘리고 염화가리 늘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고구마가 영양을 뿌려 다집어야 고구마. 그 종에 따라서 달리한다. 옥수수, 수수, 조, 보리, 밀, 그 다음에 벼, 화분가들은 칼라만 쓰고 종류마다 조금 달리합니다. 이렇게 이 얘들은 이식값에 준해서 하는데 식물은
잎의 행동을 보면 더위 뭘 먹고 있다는 거, 더위를 탄다, 가리가 많다, 그 거의 대다수 나와요. 잎 속에 노란 점이 생기면 가리 가다가 많아요. 그리고 잎 속에 그 채소류들은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 하우스 것들, 그리고 제주도 밀감도 가리가 많으면 잎 속에 노란 반점이 생겨요. 노란 반점. 그리고 잎이 디디비디기하고 오므리하기도 행동이 가리 가다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 테드르게 탄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잎이 살이 찌면 오므리가 큽니다. 봄에 잎이 살이 찌면 오므리가 커야 돼요. 근데 요게 비가 한번 와버리면 연면식 하고 나서 비가 하루 종일 와버리면 그 다음날 되면 잎이 착 펴있어요.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시간에 체내 저장 양분이 오든지 연면식이 하든지 둘째 중에 하지 않으면 햇볕 받으려고 딱 펴있어요. 그럼 더 커지라는 거예요. 약단 소리거든요. 그럼 충분한 잎의 크기를 할 때 봄에는 살을 짜가 잎을 최대한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오는 순간에 잎이 한 방에 다 얇아져 버려. 다 자라버려. 물에 의해서 영양 이동하기 때문에 금방 다 커요. 근데 3일만 되면 잎이 연면식하면 어떻게 해요? 요것만 살짝 오므리게 더 크려고 해요. 하루 지났을 때는 다시 잎이 오므리져요. 오므리져 쑥 더 커요. 고사리가 큰 놈은 주먹을 쥐고 수문에 쑥 올라와요. 고사리 가는 것들이 요래 바로 피어버리죠. 그래서 잎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잎이 되려면 잎이 오므리가 쭉 커야 돼. 그 잎이 큰다. 그래서 잎이 펴지면 안 돼, 봄에. 그래서 연면식을 보면 최대한 자리에서 잎을 오므려야만이 잎의 크기가 확보된다. 잎의 크기는 여름에 과일 생산 위해서 영양 생산의 주 매체가 돼. 주가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마늘이 굵다는 걸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잎이 크다는 거, 두껍고 크다는 거. 엄청나게 크죠? 근데 얘는 잎의 크고 두께가 체격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비료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잎의 크기와 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잎을 키우고, 키우면 뭔 단점이 있냐? 크면 그늘 맞이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잎을 살을 찌우고, 크기를 키우는데, 살이 찌면 커지겠죠. 커지는 걸 막는 거예요. 크기가 크는 거를 또다시 작게 만들어요. 요거는 뭐냐? 설탕을 써가지고 작게 만들어 잡아요. 설탕은 작게 만들어요. 잎이 크다고 좋으냐? 크지 않아도 두께면 두꺼우면 역할을 다 하더라니. 그래서 샤인마스켓 잎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마디에서 좁혀버리고 단감도 마디에서 좁혀버리고 다 작, 좁혀. 그 안에 다 집어요. 그래서 잎은 될 수 있으면 작고 두껍게, 작고 두껍게 하기 위한 게 봄에 잎을 살을 찌우면서 설탕이 들어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복숭아는 알이 우리가 그 도토리 구설만 할 때부터 설탕을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털에 베개예요. 털 복숭.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포도 송이가 형성돼 가지고 알이 녹두알 만할 때, 성냥 화약 크길 때 설탕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으면 포도 딸 때 되면 안에 거름처럼 곰팡이 배 떨어진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봉지 싸고는 괜찮아요. 그 설탕의 역할, 그 다음에 가리의 역할. 가리는 생식과 영양이동을 한다. 생식과 영양이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생식과 영양이동. 생식과 영양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봄부터 쓰는 목적이 빨리 꽃는 문화를 시켜야만 나무 부피를 줄일 수 있어요. 떨감이든 단감이 원둥지에 자꾸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나무 흐느적거리고 영양이동은 거리가 멀고. 마늘 요거 보면
이 정도 크면 마디가 늘어져야 되는데 안 늘어져 딱 붙여놔 버렸잖아요. 예, 비료가 많고 영양이 많으면 모든 작물들은 키가 작아집니다. 모든 작물들은 우리가 비료가 많으면 작물이 키가 클 것이다. 그건 반대의 종교예요. 비료가 많고 영양이 많으면 잎이 두꺼워서 크기 부피를 줄여요. 자기 스스로 크기 부피. 그래서 생식과 영양 이동의 목적이 있는 가리, 연매실에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설탕이라든지 가리라든지 요소. 질소는 왜 쓰느냐? 온도를 낮추거나 목적이 또 너무 다급해서 질소를 쓰거든요. 그 질소를 쓰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면 연면실을 설탕이 들어가지고 탄수화물 잡아가 수정이 잘 되게 하는 거지 질소를 보면 안 쓰거든요. 여름에는 질소를 써요. 쌓이면 쓰겠죠. 고추가 여름에 더워서 가리 과다됐을 때 골드그린 칼을 쓸 때 질소를 쓰면 좋아요. 가리를 빼버리고. 시원한 비료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시원한 성분을. 그래서 함수량이 늘어나요. 질소가 없으면 식물이 모든 게 엇박자 나요. 잎이 염록소양이 늘어나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광합성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잎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질소가 없으면 잎이 절대 안 두꺼워져요. 얇아져버려요. 여름에 우리가 가수원에 물을 아무리 줘도 잎이 안 두꺼워져요. 사이마스켓에 더위 식으라고 아무리 물을 줘봐 더위 더 타고 있어요. 블랙사파이어 열매 터져버리거든요. 물을 주면 커가지고 안 터져야 돼요. 터져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질소가 없어서 더위를 탄 거예요. 질소가 없으니까 몸 전체 수체 내에 함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하고 있는 요겁니다. 바짝 말린 한데 잘 안 죽는 게 요거예요. 요거 돌덩이처럼 말라있는데 얘가 안 죽고 있잖아요. 그 물을 주면 또 좀 깨어나요. 근데 햇볕을 보니 햇볕도 안 보여져요. 그래도 안 죽고 버티죠. 왜 버티? 얘가 버틸 때는 버틸만 이유가 질소가 있으니까 간접 햇볕을 받아 강합성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질소가 없는 가리가 늘어버리면 얘는 금방 죽어요. 그리고 올해 하우스 고추가 많이 비쌌죠. 더워서 안 여는 거예요. 올해 겨울에 하우스 고추가 한 달 넘게 비쌌어요. 이런 여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세상 겨울에 고추가 이렇게 비싼 적이 없어요. 왜 비쌌냐? 비료를 잘못 줘서 그래요. 더운 비료를 많이 줘버려서 그래요. 하우스를 조사하면 거의 대다수가 인삼가리 이렇게 과다가 돼 있어요. 과다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비료를 바꿔서 버린 거예요. 비료를 왜 바꿨었냐면 농약방에 파는 것들이, 농자재에 파는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농자재에 파는 게. 농자재에 파는 비료가 질소 함량이 우리가 30은 많고 20은 적당하고 10은 적고 딱 간단하죠. 요 비료를 써서 그래요. 요 뒤에 붙은 게 뭐가 붙었냐. 20이 붙어 있으니까 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4밖에 안 돼요. 요놈이 가스가 빠지니까 14를 바뀌어버려. 14에 20, 20을 준 거죠. 암모니아 질소가 거의 대다수예요. 암모니아 질소를 줘버리니까 토양에 결합하는 순간에 가스가 30% 빠지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14에 20, 20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렇게 하겠죠. 몇 번 안 주니까 고추가 안 열어요. 하우스 고추가 다 열 때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버터가스 제가 뭐라 해요. 요소를 5kg씩 150kg 간주해라 일주일 단위로. 그럼 며칠 안에 열어요. 잘 열어요. 요런 가리가 많은 이파리 노리자가 뭐라 그래요. 잎이 세포가 파괴되고
사이마스케 바이러스 바이러스 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기술센터까지 가면 뭐라냐? 마그네슘 결핍 그래요. 마그네슘 줘요. 마그네슘 주면 치료 되냐? 절대 안 돼요. 요소주의 치료. 여름에 우리가 과일이 욕이 안 큰 원인이 요거예요. 요 과일이 안 큰 게. 여름 요 시기에 우리는 NK를 줘버리거든요. 뭘 NK 주냐? 30에 12가 아니고 18에 18 NK 줘요. 18에 18 NK 주면 과일은 작아져버려요. 음달에는 좀 낫고, 비가 오면 음달에는 좀 낫고, 양달에는 저리 안 가요. 18-0-18. 요 NK를 주는 순간에 요는 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료가. 12.8이 돼. 12.8에 18의 비료를 줬으니까, 우리가 퇴비를 줬다면 퇴비에 인산가리와 합해서 과일이 안 달아요. 요가 있고. 요게 그때 만들어진 과일입니다. 이제 예대죠. 요 시기에 비료를 우리가 요소를 줬다면,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는 6월달에 들어가서 요소를 줬다면 과일은 쭉 커요. 상주의 둥시가 계속 그가 나무가 부러져 버려요. 너무 많이 그 나무가 뚝뚝 부러져요. 왜? 나무가 안 부러지고 열매만 있다가 가을에 꼭지가 떨리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비료를 갖다가 30-0-12라는 비료가 있어요. 요 놈을 주면 어떻게 돼? 가스가 빠지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0에 10이란 부려요. 그럼 요건 잘 커요. 얘를 주면 얘가 둥그러만 커요. 그리고 대봉시가 안에 홍시 만들어 먹으면 심이 되겠죠? 탄닌이 굳은 거예요. 더워서. 왜? 가리 성분이 많아서 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이 들어가고, 대봉시가 대가리 빨갛게 되면 뭐라는 거지? 요소가 더 뿌리죠. 낙과되는 거 막으려고. 그 질소거든요. 그 대가리 빨갛기 전에 이미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전에 이미 잎이 가지에서 요 아래 잎이 노란 게 나왔다는 거예요. 노릇노릇한 잎이 요 작은 잎이. 그럼 여기에 작은 잎이 노란색이 나오면 이미 우리는 질소 요소를 달라는 거 있어요. 그걸 모르고 안 준 거죠. 언제? 이때는. 감은 소금 시기에 가면 요게 떨어지고 있어요. 감이 나오자마자 떨어지고, 사과가 소금할 때 되면 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질소 부족이 금방 나타난다는 거죠. 질소 부족. 그 질소를 공급해주면 과일들이 어떻게 자라냐? 자기 기본 베이스대로 쭉 크다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크다가 맹개장 크다가 요렇게 가버리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위에 안 자란 부위에 의해서 세포가 굳어서 과실 맛이 없다, 딱딱하다, 탄닌이 모였다. 그 대봉시가 탄닌이 그냥 굳어서 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 마찬가지 사이마스케티 우리나라에게 안 익었던 원인이 맞은 요구에 여름에 공기에 이파리가 빨갛게 해가지고 심지어 빨갛게 못 큰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요 부분. 6월달까지 잘 크다가 7월달 가서 하우스 더워지니까 어떻게 돼? 이파리가 빨갛게 돼. 심지어 빨개지고. 단감이 이파리가 입자루가 빨갛게 돼요. 잎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입자루 요 모가지가 빨개 돼요. 뜰감도 그렇게 똑같아요. 잎이 요 오밀면 안 돼요. 잎은 펴야 돼요. 다 큰 잎들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잎이 요렇게 오므리거나 당나귀 기처럼 요식이 그거는 가짜예요.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성장이 안 한다. 요렇게 우리가 과일을 쑥 크가 한 방에 익어야 되거든. 이렇게 쭉 크가 한 방에 딱 익어야 돼. 끝나야 돼. 그런데 요놈이 크다가 따따따 안 크다가 클까 말까 클까 말까 하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세요? 비가 오면 시원해지거든. 울컥울컥거든. 그러면 꼭지가 떨려버리고 대가리가 열가 나오고 이상한 짓 하겠죠. 여름에 요 시기에 7월 말 되면 서산에 있는 생강이 싸가 죽어버려요. 9월 중순까지 딱 죽거든요. 9월 중순까지 요 시기에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초부터 해가지고 9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죽어요. 8월달 한 달, 9월 그럼 태풍이 오고 시원해지거든요. 그럼 생강이 죽다가 살아나요. 근데 요 기간에 질소가 밑비로 해서 생강에 퇴비를 주고 복합비를 주니까 요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21가지 복합 물이 질소가 많다 그죠? 아주 적은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21가지 복합비로 쓰면 아주 안 됩니다. 21가지 복합비로 지는 농사를 좀 망하자, 돈 안 벌자, 맛없는 과실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21가지 복합비로는 절대 주시면 안 된다. 토양 분석해야 된다. 자, 21-17, 17. 이 비료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이 작아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요 질소라는 물이 마이너스 증극을 띄우기 때문에 잘 먹어요. 그 토양이 마이너스고, 질소가 마이너스예요. 질산태가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은 흙에 달라붙지 못하고 유기물에만 달라붙을 수 있어요. 흙하고, 흙과 흙이 아닌 유기물. 거기에는 마이너스 증극이 달라붙어서 뿌라증도 불도 다 붙을 수 있어요. 유기물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놈들은 다 플러스 증극을 띄고 있어요. 근데 요 놈만 마이너스 증극을 띄고 있어요. 근데 얘가 21-1로 복합을 주는 순간에 14.7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사용한 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나무가 먹는 건 요것밖에 못 먹겠죠. 14에 7, 17, 17을 줬으니까 퇴비를 주면 과일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딱딱해지고. 그 양달밭에는 더 심해지고 음달밭에 좀 덜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양달밭에 우짜다가 과일이 큰 게 나오고. 가문에는 무조건 양달밭에는 감이 잘다. 과일이 잘다. 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 비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더운데 더운 성질의 비료를 우리는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수원의 토양 분석했어.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인산가리가 과다하게 많게 나오면 뭘 줘야 된다? 요소만 주면 됩니다. 밑비료. 그리고 여름 내에 요소 주다가 가을에 여기 가서 우리는 뭐 줘야 될지 결정하면 되겠죠. 8월 말에 9월 초에 그때는 가물면 30-, 요거 NK 주고 요 놈을 주고 가물면 비가 오면 요 놈을 주면 돼. 비가 오면 요 놈을 주면 과일이 커요. 질소가리가 많으니까 따뜻한 비를 주고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요걸 주고 더운 애는 가을 추비를 요거 주면 돼. 가리가 있으니까 과일은 가다가 색이 날라가면 안 크기 작아져요. 색이 나는 과일은 마지막까지 성장 안 시켜 세포가 모여요. 계속 키워버리면 색이 흩어져요. 그래서 사과가 요놈이 호피모니 색이 나면 여름에 가리 가다라서 못 자라서 색이 모인 거거든. 요소 좀 수플레. 가리 가다가 되면 여름에 사과가 호피무늬 색이 나요. 이렇게 호랭이 물게. 그러면 가리 가다라서 세포가 못 자라고 다 자라면 피어질 걸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줄이 주룩주룩 지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에 표도 안 나거든요. 왜? 약간 멀컹멀컹한 표가 안 나요. 멀컹멀컹한 소리는 뿌리가 일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안 하냐?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영양이 내리 안 가고 뿌리에 먹을 게 없어서 안 자라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색은 연하게 이렇게 나야 돼요. 왜 그러냐? 마지막에 색은 못 크게 해야만 색이 나요. 그 마지막에 사과밭에 반사 피는 거하고 물 안 주고 사과 딴다고 비닐이 뺏기가 3일 되니까 사과 새까매져 버려. 까매져 버려. 왜 탈수가 돼? 더 적어지는 거지. 그 물을 주면 다시 색이 돌아와요. 마지막에 색 내는 건 작게 만들어 색이 모이겠죠. 성장할 때 7월 달에 질소가 부족해버리게 작아지는 게 어떻게 못 크니까 돼. 색이 모이버려. 커야 될 시기와 마지막 때에 색을 모으는 거는 성장기에 색이 모이면 질소를 주면 되고 수확기에서 색이 흩어지는 건 가려주고 색을 모으면 돼요. 다른 이야기죠. 두 개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 밑비료를 쓸 때 21-복합비료는 질소 함량이 낮다. 그래서 30-10에 8이라는 명품 300이 있어요. 얘를 주면
질소 함량이 가스가 빠지도 20이 나와요. 20에 10에 8이기 때문에 좋은 비료. 비료를 주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작물이 반대 방향입니다. 황금 원구에서 연면식 하라 그랬다.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초기에 모든 걸 다 만들어놨다. 이 과일도 요 넓이가 늘고 여기가 줄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더워서 안 큰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 여름 시기에 30에 제로에 12에 비료 주거나 요소를 줬다면 얘는 아주 잘 큰 과일이 나와요. 여태까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1, 2, 3, 4 숫자가 안 했고 전 다 주먹국으로 강의하다 보면 우리가 과일이 안 되죠. 과일 산업이 안 바뀌죠. 우리나라 현실이 강의 내용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대로 쓰고 있죠. 변화가 없잖아요. 과일이 안 컸을 때는 그 과일 속으로 들어가서 왜 안 자랐는지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그 과일을 크게 만들면 그래서 비료의 성질을 나눠야 된다. 따뜻한 비료, 시원한 비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소가 보약이다. 요소가 보약이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작물이 뭡니까? 그게 그 사이머스 게트야. 요소 좋으세요? 우리는 올해 이제 처음 2년 차거든요. 예. 2년 차라서 오늘 교육받은 질문이 맞습니다. 잎이 오글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글거리세요? 아니 이번 작년에도 오글거리는데 예. 올해 무가을 했거든요. 예. 무가을인데 눈이 지금 요만하게 나왔어요. 예. 아직까지 색깔은 빨개 보여요. 색은 좋아요. 뭐, 괜찮네. 어디 김천입니까? 아니요, 그제입니다. 그제에? 예. 아, 그제도 그 저쪽에 그 포도 좀 있더라. 우리는 이제 그제라도 하청이요. 아, 예. 처음 우리밖에 없어요. 아, 용감하네. 예, 좀 용감하겠는데. 대표님 나무를 예. 작년에 좀 붉게 성장한 게 있고 가늘게 성장한 게 있는데 지금 가늘게 성장한 거는 돈이 나고 붉게 성장한 거는 이제 나오려고 아마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올해만 이렇게 가늘게 나온 데서는 열매를 다 따버려야 되는. 아니 괜찮아요. 그거. 뭐 열심히 하면 돼. 맹물심 하면 뭐 다 다른 게 아무 관계 없어요. 가늘게 약한 놈들이 좀 빨리 나와요. 예, 예. 행동이 빨라요. 왜 그러냐면 체내 저장 양분하고도 관계 있고 영양분이 없는 것들이 빨리 나와. 영양분이 있는 것들은 아 지금 나가 날도 추운데 말라 나가 좀 더 있어 되는데. 그뭐 지금 그뭐 연매 시비는 언제쯤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순이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맹물 시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작물은 계절의 온도와 토양의 온도를 영향을 그 지배적으로 받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그 지배적인 조건 환경을 우리는 지상구에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과거에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주먹구이 농법하고 있으면 누가 농사짓나요? 나무는 지 스스로 찾아가진 않아요. 환경을 만들어준 거에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보여줄 뿐이에요. 잎이 오므려 있는 건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살이 빠졌고 갈이 가다나 함수량이 낮아서 오므려 있는 겁니다. 살이 찐 거는 펴져 있어야 되고 엠보싱이 볼록볼록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볼록볼록볼록합니다. 앞이 살이. 마늘 같은 게 뒤에 살찌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알로에 마늘 이 뒤에 살찌가. 이게 보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트를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요게 요렇게 꼬여요. 살이 쪄서. 황금알랑군 마늘들은 살을 찌고 이 하트를 만들어요. 살이 찌면 안으로 꼬여요. 살이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펴져버려요. 앞면이 살이 빠져버리거든요. 힘줄만 남겠죠. 그러면 오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물과 작물은 행동하는 폭이 다 달라요. 힘줄은 영양의 그 공급을 받고 이동하는 관이지 앞면에 살이 찌면 펴지고 어릴 때는 뒷면이 살이 힘줄이 영향 많이 가고 뒷면이 살이 찌고 안에 오므려져요. 다 크고 나면 펴져 있어요. 클 때는 작게 될 수 있는 작게 키워야죠. 작고 두껍게 키워야죠. 이런 식물의 일련의 행동을 각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봄에는 어느 정도 연면시비하면 나무가 딱 만들어져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가가 요놈이 안 크고 맹기지 하고서 요놈이
색깔이 잘 돌아가지고 뺀돌뺀돌해가지고 막 안 자래. 오늘 가봐도 똑같고 내일 가봐도 똑같고 노래 태양이 색이 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사과가 여름에 호피 무늬색이 다 폈다 그러면 이거는 가리 가다서 한 방 먹은 거예요.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는 그 전에 사과 잎이 잎자루가 빨개지고 표를 냈어요. 잎자루가 뽀얘야 되는데 사과 잎자루가 그게 빨개져 버린 거죠. 표가 나요. 근데 요소 지금 뽀얗게 사과 잎자루가 풀리고 피가 피어져요. 그럼 이런 호피 무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에 색이 딱 나버려요. 쭉 가다가 한 번에 끝. 이렇게 돼야 과실이 좋은 가리인데, 중간에 색이 나는 것들은 장애다 이 말이죠. 더워서 장애가 일어났다. 장애. 그 제주도 요 밀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1월 7일 날 지금 제주도에서 꺾어온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죠. 요거는 꼭지가 흔들리가 좀 많이 말랐고, 요거는 꼭지가 안 흔들리 좀 적게 말랐고, 연화목에 넣은 게 달리면 다 따먹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이것도 안 썩어요. 황금을 넣고 이거 절대 안 썩어요. 썩질 않아요. 고구마도 순이 안 나고, 마늘도 안 썩고, 양파도 안 썩고, 사과는 쪼개놓으면 색깔이 뽀얗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작물을 잘못 재배하면 소비자들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풋과일의 독성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사과를 깎아놓으면 빨개지는 건 풋사과의 독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 안 먹죠. 애들 안 먹죠. 황금을 넣고 애들은 해는 사과를 깎아놓으면 지가 다 들어가 버려. 통째 들어가 버려. 지 먹을 거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다 들고 다녀. 통째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언제 어느 때 잘못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온 저온이 나왔는데 고온 저온을 풀어주는 놈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온도 풀어주고 저온도 풀어주는 누구냐? 설탕이에요. 탄수화물. 잎이 두꺼우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설탕으로서 만든 잎에서 광합성을 만든 산물을 바로주는 거기 때문에 설탕은 탄수화물을, 얘는 고온도 좋고 저온도 효과 좋아. 두 가지 다 효과죠. 겨울에 마늘이나 양파에 뿌려놓으면 잎이 안 말라지고요. 그리고 양파 추대가 안 나와요. 양파 잎이 많으면 추대가 나오고, 양파 잎이 안 마르면 추대가 안 나와요. 제주도에 가면 추대가 거의 안 나와요. 전라도 해남에 가도 추대가 많이 안 나오고. 추대가 쑥꽃으로 맞은 거죠. 그렇죠. 쑥꽃이 아니고 암놈으로 바뀐 거죠. 왜 암놈으로 양파가 바뀌가 암놈으로 바뀌냐면, 많이 마르면 여기 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좀 떼나는 거기가 암꽃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는 그게 쑥꽃이에요. 꽃핀 놈이 암놈이죠. 아, 쑥 놈이 어떻게 꽃이, 쑥 놈이 어떻게 열매를 열어. 우리 쑥다마니, 그 못 먹는다고 쑥다마니, 쑥다마니 그랬는데, 그 양파가 꽃이 핀 거는 암양파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 잎이 많이 마르면, 가을에 많이 자라고 많이 말라버리면, 요 놈이 크다고 생각해요. 와, 영향이 많다. 순을 쬐끔만 해야 돼. 그러면 요 놈이 암놈으로 바뀌어가지고 꽃대가 올라가요. 근데 설탕으로 살포해가지고 얘가 탄수화물 가지고 잎이 안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원래 본연대로 꽃대가 안 나오는 우리가 그 계량 현대로 가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우짜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 그 양파를 늦게 심었거든요. 예. 늦양파를.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늦양파인데 지금 아직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이거 다 꽃대 올라온 거 아이가 걱정했거든요. 아니 그건 별개고. 계속 지금. 예, 늦게 심을수록 적게 마르거든. 가을에 쭉 큰 것들이 거의 다 쑥다마니 많이 나와요. 쑥다마니 가는 꽃대가 많이, 추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저 설탕을 갖다가 살포하는데 20리터로 그 저 한 마리를 분할할 때 어느 정도 그거에 됩니까? 사용 시기마다 조금 차이 나요. 그 40에서 많게는 300까지도 써요. 치료의 목적으로 쓸 때는 300을 써요. 오이 흰가루병 치유할 때는 300g을 쓰면 물 한 마리에 흰가루가 한 방에 싹 없어져요. 다시는 오이 흰가루가 안 생겨. 그 뭐 말은 식물이 건강하다는 소리는 세포벽이 완성됐다는 소리, 세포벽이 완성됐다는 소리는 입속에 탄수화물이 뭐 많아가지고 세포가 잘 돼 있다는 소리거든. 그 차이.
식물이 좋다는 거는. 그 밑에 설탕 300하고 순가루 그냥 설탕 300하고 그린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써버리면 그 오히려. 요소도 같이 써요. 아, 그렇게 요소는 안 써도 요소는 안 쓰고. 예. 그린하고만. 요, 어, 가리를 열 것 같으면 요소를 해야 돼요. 그 공기냐, 종기냐 좀 차이가 나고. 지금 연면 시비 하면은 가리를 좀 엿어야 됩니까? 포도에. 어, 가리를 엿는 거는 꽂는구나, 거든요. 언제 좀 가리를 사용해야 됩니까? 어, 한 이파리가 조금, 그 요막 세지면 조금 나가서 이파리가 되면, 예. 그러면 꽃을 제일 밑에 집어야만 내년에 예, 포도가 잘 열리잖아요. 어떤 거는 그 포도가 안 물고 나온다 그러죠. 네. 그 초기에 가, 설탕하고 가리가 안 들어가서 꽃는 분화가 안 된 거죠. 그런 차이. 예. 어, 이런 그 과정에 의해서, 어, 지금 봄에는, 어, 봄에는 강이가 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면식 요 해수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여기. 근데 봄에는 덥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줘도, 어, 가리가 많아도 복합비료 속에서 질소분을 잘 먹어요. 단 문제가 뭐 되냐면, 어, 공기가 돼서 여름에 문제가 되거든요. 질소분은, 어, 질산태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토양 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소진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전극의 차이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름 시기에는, 어, 잎이 오므리지지 않고 펴져 있어요. 그래야만 과일이 큰다. 가뭄도 적게 탄다. 그 가뭄 탈 때, 물 줄 때, 그 잎의 색깔이 약간 노랗다. 잎 두께가 얇다. 그럴 때는 꼭 질소분을 같이 공급해라. 그래야만 잎이 두꺼워지고 과일도 나무도 시원해서 죽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에, 이제 어, 여름을 지나서 어, 가을로 들어가는 계절의 대농기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들어있는데 이 시기에 태풍이 많이 오겠죠. 계절의 대농기. 태풍 언제 옵니까? 요 안에 다 오죠. 그럼 요 계절에 추기 보면 사이에 사이 한 달 다 들었어요. 봄바람 내릴 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럼 여름 됐다 샀죠. 5월 10월 넘어서 6월 10월까지. 요 사이 계절의 변온기. 그럼 8월 15일부터 9월까지 계절의 변온기. 그죠? 요 사이. 그래서 어, 여름에 잘못된 것들은 언제 치료해야 되냐는 거죠. 직접적인 낙과나 장애는 이 이후에 일어나겠죠. 그 여름에 그 둥실 안 떨어지는 게 더우가 8월 달에 안 떨어집니까? 8, 9월 초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안 떨어져요. 대봉씨는 우리가 보면 8월 중순 넘어가 어, 9월 초까지 떨어지죠. 대봉씨. 그 떨어지는 주 원인이 에, 그 떨어지면 우리가 8월달 들어가 감이 낙과되는 원인들이 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실이 에, 낙과의 원인이 가리 가다에서 일어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더워서 못 먹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에, 시원해지니까 울컥 먹으면서 낙과가 많이 돼요. 그 말은 어, 잎이 그 전에 에, 하잎이 노랗게 되었을 때 비료를 안 줘서 그렇다는 거죠. 복숭아가 어, 가지 가는데 붙이고 굵은데 안 붙이잖아요. 굵은데 붙이면 뚝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데 붙이도 복숭아 안 떨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계속 자라면 자기가 살이 폐예요. 살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복숭아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리가 많으면 색깔이 복숭이 빨갛게 되면서 안 크고 있다가 비 올 때 울컥 하면서 톡 흘러가. 비 오면 쏙 쏟아져야 돼. 근데 질소분을 맞춰놓고 연면식 해놓으면 복숭아가 어, 이런 굵은 가지 붙이도 한 놈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복숭아가 물러지지 않아요. 대가리가 물러지고 꼭지가 빠진 것들은 거의 대다수는 어, 가리 가다해서 더워서 안 자라고 있다가 어, 비 올 때 울컥 자랄 때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질소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을 때 우리는 가리를 어떻게 쓸 거냐? 가리. 우리가 가을이 됐을 때 가을을 맞이하는 8월 15일이 되겠죠. 계절이 변온기 이때 해도 되고 8월 초에 해도 돼요. 그 기간에 그러면 가을로 들어가는 거는 시간적 또 여유가 있거든요. 8월 15일에서 8월 요 사이 안에 그러면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비로 가을 추비. 얘는 가을 추비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가을 추비는 양달 다르고 음달 다르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냐 다르고 비가 질 경우에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 추비는 비가 가뭄일 때는 가뭄에는 30-0-12가 좋고 그 비가 많을 때 비가 많을 때는 18-0-18. 그럼 요거 비로 함량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는 비로가 30이 가스가 빠져도 20이 돼요. 20에 12가 되고 18-는 12.6이 돼요. 그럼 12.6에 18이 된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따뜻한 성질을 먹어야만이 과일이 더 좋아요. 가을에. 가을에 비가, 태풍이 불고 비가 많고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18-NK를 그때 줘야 되고, 6월 달에 우리가 이것들 NK를 줬고 가면 커요. 작아져요. 공기에다가 질소 조금 들어있는 비로 주면 질소 그거 금방 다 먹어버려요. 근데 가리 성분이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증극이기 때문에 토양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증극은 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먹겠죠, 효과는. 효과는 빨리 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이 안 큰다 되겠죠. 결과는 과일이 안 큰다. 그래서 음달이냐, 양달이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과일의 맛과 빛깔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하시면 요 방법이 전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일을 익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식값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료량은 비료는 있는데 비료의 이식값은 나왔는데 그 과실의 모양과 색깔이 안 큰다는 걸 가리가 받아야 됐다는 거죠. 가리가. 그래서 사이마스켓에 이식값이 나와도 이식값이 나와도 잎이 오물이 있거나 노리생생하면 심지어 빨갛거나 그러면 질소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토양 환경 비료를 나눴을 때 우리가 비료값 우리가 주는 식물에 주는 비료를 비빔밥에다가 합하면 좋습니다. 이 비빔밥 속에 나물하고 나물과 양념은 나물과 양념 이 두 가지를 보면 비빔밥 밥하고 나누면 질소는 밥은 질소에 해당하고 얘들은 인산, 가리, 보토, 칼슘, 미량. 자,
요것이 많으면 밥을 더 보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라 생각하고 토양 분수표에서 요 놈들이 많이 나오면 질소를 더 주면 됩니다. 몇 년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써도 괜찮아요. 작년에 마늘 농사 지은 밭에, 논에 마늘을 농사 지었다. 그리고 여름에 모내기 했다. 벼를 빼고 겨울에 토양 분수하니까 뭐가 돼요? 인삼가리가 많이 나와버려. 벼농사를 짓는데 인삼가리가 많이 온다. 말도 안 맞잖아요. 벼농사를 짓고 나도 인삼가리가 많아요. 우리는 모내기하고 끝나고 나면 땡 할 줄 알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왜? 얘는 요 놈들이 뿌라서 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뿌라서 진 거기 때문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치 않은 인삼들이 우리가 청태에 끼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논에 그냥 노타를 치거나 청태 끼죠. 비료도 안 주고. 근데 그 청태는 인삼이란 말이에요. 모내기 뭐? 논에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다. 노타를 치면 청태 끼버리잖아. 그럼 왜 청태 어디서 나오냐고. 인삼이. 인삼이라는 건 토양 결합하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 있어요. 도망 안 가요. 그래서 토양들을 거의 조사해 보니까 일반 그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갖다가 그 자료로 보니까 낙엽 상록수를 갖다가 조경수를 십몇 년 심어놨다 그걸 뽑아내 뿌리고 밀감으로 심으니까 키위를 심은데 토양 조사하니까 가리는 많이 먹어도 그 가리는 많이 먹어도 인삼은 적게 먹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중에서 인삼이 많이 있으나 인삼보다 이 표들을 대다수로 뒤다 보면 인삼보다 가리가 적어요. 그죠? 그 식물이 인삼보다 가리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낙엽이나 그게 공급되는 것도 물론 있고 나무가 시푸르게 되는 것들은 다 인삼의 수치가 높아져 그렇습니다. 청태가 끼는 거는. 그 청태 끼는 나무들은 그걸 안 줘야 돼요. 인삼을. 인삼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요소를 줘야만이, 질소를 줘야만이 얘를 먹는데 활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축이 안 나요. 나무 행동이 없으니까. 이게 빨리 대사정 안 하니까 행동이 없다. 그래서 토양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부분. 그리고, 가을에 이제 단풍을 들여야만이, 가을에 단풍을 들여야만이 뿌리가 죽어요. 뿌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엽 단풍이 안 들어서 잎이 떨어지면 뿌리가 활동해서 비료를 가져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에 얼어 죽어 버리겠죠. 겨울 동해의 주범이 가을에 단풍이 안 들어서 그렇다. 가을에는 단풍을 들여라. 가을에 단풍은 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가리 양은 복숭아 같은 가리 양을 좀 줄여야 되고 감 같은 거 사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가리가 10kg 이어도 괜찮아요. 고추 마지막에 끝고추 익힐 때는 물 500에 날이 온도가 떨어질 때는 물 500에 염화가리를 한 25kg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끝고추 익힐 때 가리 더 써도 됩니다. 요거를 끝고추 익힐 때는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풍을 들기까지가 1년 사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경우가 있죠. 비로 작아서 큰 겁니다. 식물은 도장지가 마디가 쭉쭉 늘어지는 건 비로가 작아서 늘어져요. 도장지가 나더라도 비로가 적정량 기준값이 있으면 마디가 작아요. 그럼 비로가 작아서 그런데 도장이 났다고 해서 비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식. 그러면 사과 나무도 그럴까요? 똑같죠. 비로를 작게 해서 도장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칼라 지금 뭐로 칼라 합니까? 그 책에 보면 저희 제품이 있어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네. 생식 기능을 가집니다. 식물이 여기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료를 늘렸을 때 여기에 날짜가 날짜에 달았을 때 여기에 키가 맞은 요 이식각과 제일 크고 고추가 되었던 이식각과 요 자리 이식각이 각각 달라요. 저 요거는 제가 찾아낸 건데 요것들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우리 학문에 쓰는 정도예요. 이런 걸 용어로 개발해낸 거는 학문에 쓰는 거 정도예요. 학술지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고추가 여름에 심었을 때 이 시가 1.8이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는 이 시가 1.8이에요. 여름에. 많이 열고 고추가 키도 안 크고 다닥다닥 이런 게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 시가 1.8이에요. 그런데 요 자리 고추가 키가 크고 고추가 늘씬늘씬하게 달리는 거. 요거는 이 시가 0.8에서 1.0이에요. 요 고추가 한 번 열고 안 여는 거. 그건 0.5. 이거는 여름이에요. 여름에 이식값이에요. 겨울에는 이거 반대가 나와요. 겨울에는 고추가 대충 해도 0.8은 나와요. 고추가 하우스에서 여름에 겨울에 키가 크는 건 1.5가 나와요. 그럼 겨울에 고추가 이식값이 2.7이 되면 고추가 키가 안 크고 엄청 열어요. 그러면 겨울과 여름의 이식값이 달라요. 우리는 고추가 여름에 키가 컸다.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키가 컸다. 이제 예제죠. 여태까지 우리가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컸다고 알고 있었죠. 그 상식을 뒤집은 거죠. 저도 이거 찾는다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고추가 키가 크면 요소를 줄까요? 그렇죠. 여름에 요소를 주면 키가 작아지죠. 요소를 주면 고추 키가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질소질이 많아서 키가 크다고 생각. 잎이 얇으면 방금 요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햇볕 안 보고 얇으면 키가 크죠.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키가 크게 돼 있어요. 그러죠. 비료 작으면 늘어져요. 이식값이 안 맞으면 키가 커요. 무조건 잎 두께가 얇아요. 잎 두께가 두꺼운 거는 힘이 들고 키를 키우지 않아요. 잎 두께가 얇은 키를 키우는 목적은 햇볕을 많이 보려고. 자연 환경 자체의 제 DNA. 햇볕을 봐야 산다는 얘는 결정을 하고 있는 나무예요. DNA 자체. 식물의 DNA. 무조건 키를 키우야만이 눈보다 키가 커서 햇볕을 많이 본다. 그래서, 포도나 이런 덩굴이 빨리 크겠죠. 마디가 늘어다는 거죠. 이 포도 있지 않습니까? 마디가 늘어져. 벌금 세죠? 뽀록뽀록 올라오죠? 이거는 좀 말라니까 잘 세요. 센 것도 세요. 영양이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거리를 불어도 바람이 세요. 키위 같은 것도 제일 들어서 1m 50을 불으면 바람 빠르 세요. 이거. 여기에서 부니까 이게 바람 빠르 세잖아요. 마디가 느는 거는 영양의 관이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빨대처럼. 그래서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빨리 크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돼? 잘못하면 얘는 사이마스켓이 비로 바로 먹고 이파리가 타 죽어요. 그래서 사이마스켓 같은 건 미생물 주지 말아야 돼요. 미생물 중에 장애일러. 그런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미생물 주지 말아야 돼요.
거리에서도 바람이 그냥 술술 쐬요. 이것도 쨍글 때도 불어도, 이거 저 잘라가 불어도 바람이 쐬요. 그래서 사이마스켓은 단풍이 70-80% 들었을 때 가지를 잘라버리라. 그럼 이파리 있을 때 요게 생각이 되게 진으로 막아버려, 구멍을. 이렇게 바람이 쐬면 얘도 어떻겠습니까? 진으로 막아버려요. 이파리 있을 때 자르면 진으로 막아, 물이 안 쐬요, 봄에. 그제 같은 이 가을에 단풍이 한 20-30% 때 잘라버려. 안으로, 그 날 따시니까. 예, 이렇게 잘라보면 물이 안 나와요, 봄에. 물 안 쐬죠? 네. 물 안 쐬요. 그럼 물 쐬는 건 어떻게 해? 얘가 생각이 없어져 본 거죠. 겨울에 자르면 생각 없어요. 바로 통과해. 그냥 그대로 끝을 막아놨으니까 이거 안에 관계 없어요. 그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 있을 때 잘라버리면 가을에 진으로 막아버려요. 우리 햇김이 쐬면 안 된다 그러죠? 햇김이. 경기 오래되고 햇김이 쉬어서 안 된대. 여름에는 시동이 되는데 겨울에는 시동이 안 되죠. 그럼 뭐 어쩝니까? 그 휘발유를 이어가지고 불을 팍팍 튀기는 게 있고, 아니면 거기다 오일을 이어가 있죠. 안에 빡빡이 만들어보죠. 국물 막아가지고. 그래서 요 놈을 탁 잘라 빼가지고 미리 단풍이 조금 들 때 그제는 다시 있게는 탁 잘라 빼면 봄에 체내 저장 양분이 안 뺏겨요. 뭐예요? 봄에 우리가 몸매실 확보하고 있죠. 양분을. 봄에 저 체내 생기고 목매심이라고 있잖아요. 그 요게 목매심이 영양소가 물에 줄줄 뺏기나 가죠. 영양소가 그 딱 잘라 미리 가을에 잘라가지고 막아버 차단시키. 그렇게 눈이 고르 나오죠. 싹트기 전에 그 한 달 정도 했어요. 맹물실이에. 예. 그러면 눈이 고르 나오죠. 그린 두근하고 칼라 한번 하고. 예. 맹물실이 하고. 그게 한금말랑법에서는 식물 우리나라에 있는 건 저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분류, 종을 분류를 시켜서 다 이렇게 기초 이론을 만들어놓으면 다음 후대에는 누가 잘하겠죠. 제가 기초 이론을 좀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학문을 학술을 하면 더 좋겠죠. 기준을 만들어내면 이거 되게 고생인 겁니다. 비료를 나눠내고 더운 비료, 시원한 비료 다 나눠내고 이게 아주 어려운 거더라고, 해보니까. 한금원원법 개발하는 데 한 32년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봄에 만들었다고 해서 여름에, 가을까지, 상품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다 채우는 거죠. 괜찮죠? 예. 그 하이든 코팅 비료를. 예. 이 10에 10월, 그, 6%를 줬거든요. 바닥에. 예예. 비료를 목적은 코팅 비료를. 코팅 예. 완성 비료를 줬는데. 3개월 가는 걸. 20에 10, 10년. 예예. 22에. 20에 10, 10을 줬건 말았건 요걸 보고 줬어요. 그건 아직 안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문꾸고. 내가 알아서 대충 땜방 해본다는 소리. 어째 해보자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양 분석하면 답이 딱 나올 건데. 미리 좋으나 뭐 어떤 다음에 비빔밥에 비빔밥이 있잖아요. 요 나무라고 양념 꽉 들어있잖아요. 찐상가리하고 딱 들어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밥만 더해주면 질소 요소만 더해주면 끝나요. 그럼 이런 농가들이 김천의 상주에 요소 처방만 끝. 아무것도 안 돼. 그것도 그거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도 주문국 이야기지만 우리 펜다리가 양이 재배했거든요. 그 이렇건 저렇건 간에 주문꾼 이야기했지만 어째 될 것이다. 그거는 가상 시나리오고 글로 써서 나와야 된다. 거짓말이 될까 참말이 될까 글로 써야 돼. 정확하게 글로 써야 돼. 이 파리를 보고 우리 파리가 틀어진다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 가리가 안 많다고도 일부 되는 게 새순이 빨간 건 안 나오거든요. 가리가 많으면 빨갛게 나와요. 근데 몸이 목매시비에 맹물시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풀어줬다. 그 포도송이 물고 나면 우리 다 따됩니다, 그. 나무가 없어가는 꽃편 때문에. 예, 괜찮아요. 그, 바로 컸보니까. 그래서 연매시비 자죠, 뭐. 요런 가지 간데, 이런 큰 게 바로 붙어요,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붙어 나와요. 가지 가라도 굵은 게, 여기 이렇게 큰 게 나와요. 괜찮아요. 밑에 게 그만 굵어져. 요렇게 돼도 괜찮아요. 금방 굵어져. 굵은 데에다 가는 걸 붙여도 역시 마찬가지 그게 똑같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접목을 해보면 이래 굵은 거에다 이렇게 가는 걸 조금만 붙이고 이렇게 그럼 요놈이 미기살이 요 금방 요놈이 이렇게 같이 굵어져 금방 살 때 그래서 요것이 가늘다고 해서 구했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금 이게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걱정해요 달아도 괜찮다 그 가지가 좀 굵게 나오면 요 정도 굵으면 한 1kg 4송이 정도 따고 조금 요 정도 되면 1kg 한 2송이 정도 따고 일반 포도 농사에 한 2.5배까지 쏘게 돼 2.5배 포도 봉지 사람 이만큼 다블로 쭉 덩굴도 소목소목해 덩굴 간격은 13cm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요 방법에 따라서 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작물은 단감이나 뜰감이나 뭐 딸기나 사과나 사이마스케티나 밀감이나 뭐 그 저 수박이나 호박이나 통일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힘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행동 식물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바뀌어요 지금 저 시기적으로 볼 때 양파 마련인데 생긴 게 시작됐다 아닙니까? 비료 줘야 되는데 네. 그 온도에 비료를 주고 연매식을 잎을 사르자고 물을 뿌리면 비료를 엄청 빨리 먹어요 그렇겠지 예 근데 마늘은 비료를 따라 줄 수가 없어요 왜 따라 못 주냐면 지금 얘가 지금 비료가 들어간 게 예. 가을에 코팅 비료 6개 22%짜리 그러면 가을 추비 요소 1개 봄 추비 요소 1개 헛골에 요소 1포 앞으로 한 10% 더 줘야 되는데 요소를 이 정도면 먹으네요 금방 먹어요 그것들은 잘 먹어요 그 연매시가 물을 뿌려보면 이 시기가 0.4시가 없어져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요 놈하고 요 작은 놈 요하고 이 시기가 요거는 1.6, 요 작은 놈 1.9, 0.3 차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내 마늘 농사 잘 된다. 그 감으로 보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에 마늘 양파가 양이 적은 이유가 요 시기에 공기가 늘어났거든. 그 다른 애보다 미가 안 와가지고. 그러면 요 갈이 가다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더위를 많이 타서. 작년에 마늘 양파가 생장이 작았거든요. 전국 평균이 양파는 한, 한 망밖에 안 돼요. 20kg. 뭐 8kg 뭐 샀고 뭐 10kg. 그럼 황금을 놓고 계산하면 마늘도 15kg 이상 캘려 그러는데, 평당. 마늘이 최고 큰 건 한 250g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육종 마늘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한 마늘이 한 300g까지 안 나오겠나 그래 그게 마늘이 팽당 한 100개 이상 신기가 있거든요 100한 20개 110개에서 100한 20개 예 그러면 15kg 만들라고 하면 그러면 200g짜리 나와야 돼, 이것들. 200g짜리 좀 나와야 장가하고 합해가지고 15kg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kg 나오는 게 그리 안 쉽습니다. 얘네들이 작년에 이게 낮자루만 했거든요. 마늘이 몸통이 커가지고 쫙 다리 빠진 알이 커버리거든. 잎에 있는 영수가 쫙 내려가면서 커버리거든요. 질소제라고 설탕을 가미해서 쓰면 좋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연매시비에 이렇게 씁니다. 자, 서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3월 말까지는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2리터에 설탕을 3kg 쓰고 4월 달부터는 1.5리터에 1.5kg 쓰라 마늘. 요걸 왜 제가 다른 걸 안 찍으냐면 요거 사진 찍어가라고. 네. 그래서 마늘에 마늘이 그 얼음이 서리가 오고 얼음일 때 서리하고 얼음일 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이때 설탕은 서리가 올 때는 3kg, 얼음일 때는 5kg. 한 마리 하면 요게 그 120g이고 200g 그 차이. 서리가 올 때 얼음을 따고 팽온하고는 달라요. 서리가 올 때는 물 500에 3kg, 물 20리터에 120g, 얼음일 때는 물 500에 5kg고 물 20리터에는 200g 그렇게. 그 다음에 영상 날씨에는 1.5kg.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린이나 칼라는, 요때는 2L. 그 다음에 영상이 날 때는 1.5L. 이런 차이. 요렇게 하면, 우리가 적용 범위가 간단하다. 근데 이제 또 쫑이 올라오면 쫑이 올라올 때 다르고. 고추가 키가 크면 뒤로가 나가서 큰다. 네. 저는 고추 재배하거든요. 하우스 노지. 하우스. 하우스에. 올해 고추가 지금 계속 달려요, 안 달려요? 아니, 저는 늦게 한 2월 18일 날 이제 저게 심었거든요. 토양 분석했습니까? 토양 분석한 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백근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6월달에 심어가지고 이제 여름 고추가 됐단다, 그죠? 인산하고 칼륨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산하고 칼륨이 부족하다. 요거는 20일 다시 복합해 주면 돼요. 20일? 예, 20일 다시 복합해요. 20일 다시 복합해도 주고, 아니면, 인산하고 칼륨이 확 낮거든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높아요. 다른 것도 다 없어요. 이런 경우 한번 더 분석해 보세요. 작년에도 분석을, 저작년에도 분석했는데, 요거 거의 비슷해요. 그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때 이제 저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 명품 300을, 예, 이제 간주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명품 300을 쓰면, 칼륨이 부족해져요. 명품 300이 30에 10에 8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 되긴 되겠다. 명품 300 그 간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옛면 시비를 할 때 설탕 그린 1.5L에 설탕 3kg 쓰면 돼요. 그린 두 번에 칼은 전혀 안 돼도 됩니까? 갈이 들어가도 돼요. 그 갈이 워낙 없어가지고 갈이도 저 비율로 1.2kg 비율로 주면 1kg 정도 1kg에서 1kg 1kg 정도 갈 1kg 정도 요렇게 쓰면 돼요.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같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준다 그러면 줄 때마다 그거 갈이도 쓸 거 같고 예, 써도 괜찮습니다. 잎색이 노래지면 가리 빼고, 잎색이 노란빛이 받침 빼고. 그러면 저거를 연마가리로 써요? 항상 가리 쓰는 연마가리. 연마가리요? 예. 그건 너무 없어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크는 꽃이에요. 그러다가 또 처음 봐요. 아니, 이거를 전에, 예전에는 견옥사를 짓다가, 예. 이거 저걸 해서 복도를 해갖고 좀 들어 올렸거든요. 예. 이거 들어 올린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유기물도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유기물도 뚝 떨어져 버리고, 그 이제, 부족분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건 유기물이 좀 부족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예. 자꾸 조금 늘리면 되니까 유기물 부족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문제는, 질소 인산칼이 부족분이 제일 큰 문제예요. 명품 300을 녹이가 주면 그거 다 풀립니다. 일단은 지금 간주로는 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예. 하우스가. 예. 근데 500평인데 이제 100평당 저거 그 꽃을 그냥 두 줄만 심었어요. 두 줄로. 예. 한 200폭이. 아, 그러면 이게 너르게가 양으로 심었어요? 예. 심었는데. 그러면은 거기 지금 명품 300을 줄 때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좀 됩니까? 그게 이제 커가면서
이 식값을 재봐야 되는데 이 식값을 먼저 보면 잎의 모양을 봐야 되거든. 예, 잎의 모양이 예, 고추잎은 고추잎이 찌그러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은 비록 가다. 고추잎의 모양이 바뀌어요. 요거는 비록 과과다. 과과다. 요거는 요까지가 노랗다잉. 노란색. 여기 노랑이 되면, 요 부위가 노랑이 되면 과다. 요게 진청색이 되면 정상. 잎이 둥그러지면 비록 부족. 둥그러지면 키가 커요. 비록 부족해지면 키가 커요. 비록 부족. 잎이, 에, 둥글다. 요거는 비록 부족. 요거는 비록 이파리, 요거는 이파리 비록 부족해서 멈춘 거죠. 요것도 비록 많이 부족해. 꽃이 잎을 보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파리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10줄이 넘으면 노라면 가리가 많다. 10줄이 노라지면 가리가 많다. 이파리 하입이 입속에서 반점이 치는 노란 반점이 치는 건 가리가 많아요. 약간 하얀 얼룩 비슷하게 그것도 가리가 가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낙과돼야 돼요. 그 여름에는 거기 지금 인삼가리가 났기 때문에 여름에 농사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인삼가리가 인삼가리가 낮으니까 그 명품 산미금을 주면 여름 고추는 잘 되는 땅이에요. 대빵. 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이먼스 개처럼 탭이 짠뜩 이어놨고 이게 영농을 잘못 가르치다가 농사 안 된다고 하우스에서 흙을 떨내고 새흙을 엮고 어떤 하우스 뜯어 옮기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황금을 옮겨서 풀어보면 이게 잘못된 것도 바를 수 있거든요. 그럼 고추에 비료 많이 넣으면 여름에 폭 덮어놓으면 돼요. 여기에 보면 겨울에 뭐예요? 햇볕이 없죠. 먹을 시간을 주면 돼요. 근데 비료가 작은 걸 먹을 시간을 주면 돼. 예, 말 안 들어. 그거는 이 시값을 1.8인데 여름에 2.3이나 2점 몇을 올려놓고 낮에 또 폭 여름에 더면 일하기도 쉬운데 폭딤새가 폭격이 되면 돼. 그늘지 하면 시원하지. 그럼 폭 덮어놓으면 돼. 그럼 비로 많이 주면 햇볕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양의 재배 기술을 가져온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요거 9월 말 정도 9월 말 정도에서 날씨가 개천된 거예요. 온도가 낮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네덜란드에서는 9월 말에서 그 우리나라의 4월 말 정도 요 정도. 그럼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비싼데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양의 재배 기술이 우리나라에 그 네덜란드에 가져와서 조금 고쳐졌어요. 왜? 흡수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장 길이가 많고 온도 편폭이 적거든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겨울이 20도가 내려가고 10m 내려가고 빨리 이불 덮어야 돼. 온도 떨어지네. 그러면 햇볕 보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가 숨 빨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조금 하다 보면 덮어야 돼. 그러면 덮기 전에 한 번에 왕창 먹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달라요. 그래서 고추에 맹물 시비 해야 되는데 그 맹물 시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각 올리고 덮어놔. 딥시 합니다. 마늘 때는 하루 종일 딥시 하는. 아침 햇빛 좀 보여주고 말라가 덮어놔. 그런데 장애가 되느냐? 안 돼. 이렇게 잎이 과다됐을 때 딥시 안 하면 돼. 잎을 덮어놓으면 고추도 열고 잘해. 아침에 열어갖고 햇볕 봐갖고 수증 식이고 난 다음에 낮에 더워지면 하우스 폭도 보기 시안은 그렇지. 오후에 벗겨가지고 햇볕 보이고 비료가 많을 때 푸는 방법 물을 뿌려야 돼. 물을 뿌리면 귀찮아거든요. 힘들고. 그럼 디비시아 때 그럼 낮에 작게 먹고 밤에 성장을 많이 해라. 그래서 겨울에 비료가 작으면 성장을 하는 게 키가 커버려. 그럼 여기 보면 그제 여름에는 웃자라미를 0.8에서 1.0이 있지는 않은데
뭐 낮에 자꾸 먹으니까 요것만 해도 키가 커. 근데 겨울에 어떻게? 1.5가 돼야 돼. 키가 푹 커버려. 먹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이야. 먹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생강에 땅이 심는 땅이 심는데 이거 뭐 해야 되냐고. 아, 생강 땅이 심고 비워줘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생강이 죽는 때가 언제 죽냐고 요 죽거든요. 8월 9월 사이. 8월 초에서 9월 죽는가 죽거든요. 8월 초, 8월 중순이잖아요. 8월 초에서 9월 중순가 죽어요. 요런데 생강이 죽어요. 여기. 생강이 사망, 노란강 물렁병 하면서 죽거든요. 근데 죽는, 요 시기에 뭐가 지냐, 고창에 폭군자도 죽고, 요 시기에 인삼도 낙엽이 져요. 결국은 질소 부족이거든요. 앞으로 인삼도 노지에 심어갖고, 우리 그 뭐이고, 도라지처럼 요소 질금질금 주고 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인삼이나 도라지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 그럼 복분자라는 나무가 왜 뒤지냐는 거예요. 복분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서 죽고. 그게 그 차이가 복분자 농은 뭔지 다고 서산에 가면 생강이 더워서 죽는다거든요. 그 죽는 원인은 질소 부족에서 고온에서 더워서 죽어버렸어요. 세포가 몸을 못 시켰다. 사이마틱에 당도가 없으니 요구거든요. 블랙사파이가 터진 것도 요구해요. 공기에서 못 크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익을 때 돼서 굳었던 걸 울컥 키우면 터져버려요. 그럼 뭐지? 세포가 그대가 굳어가지고 봄에 만드는 건 영향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봄에. 그러나 여름에 못 크면 어떻게? 관은 똑같아. 관의 크기는. 그런데 세포가 굳어놓으면 그 양을 키우면 어떻게 쪼개야 돼요. 예. 그, 이제, 토양 분석에 그 비료량을 보고, 맞춰주면 착해요. 근데 주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도라지 엄청 씁니까? 예. 도라지를 심어놓고 한 6년 정도 되는 것 때문에 보통 씹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지. 아, 그게 거의 앵기 심으라 그래요. 도라지가 있어도 안 죽는데, 죽은 원인은, 꽃대가 올라와 버리면 이 나무가 되게 딱딱해져가지고 자빠르지가지고 이 꽃대가 너무 그 열매가 많이 열어가 툭 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살아야 될 잎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잎이 새로 나면 조금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풀에 덮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라지 지는데 가면 이제 큰 놈들은 자꾸 배가 피기 전에 이제 배치가 난리 죽거든요. 아니요. 꽃 피면 이미 늦어요. 내가 올라오면 예. 피기 전에 좀 크다 싶으면 꽃 피기 전에 좀 난리 핀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잘. 예. 그 전에 잘. 꽃 난리 피면 잔이 핀데 좀 가지가 예. 생성돼가지고 그렇죠. 잔이 핀나지. 예. 그래서 그 잎을 살을 째가 꽃대로 못 맺게요. 안 자빠지고. 그렇지. 물만도 왜 당겨야 되는지. 힘을 낮춰야 됩니다. 힘이 강해져 버리니까. 힘이 강해져가지고 떼궁이 실하게 자빠르게 불러지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면 뭡니까? 그게 여름 가도 괜찮고 20년 가도 괜찮은 도라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자연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 간열이 해가지고 그 자리 선 자리가 환경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잎이 열매가 열면 열매 영향 다 줘버리고 잎이 노화되죠. 잎이. 그래서 그 질소분하고 관계 있습니다. 질소분하고. 질소가 있고 하엽이 안 죽고 해서 괜찮죠. 그러면 연말에 안행기도 되는 게 방법이 이제 질소질 같은 걸 제대로 관리를 하면 연말만 맞춰주면 다시 안행기도 된다는 거예요. 도라지를 2년 만에 앵기라 가거든요. 예. 어느 정도 2년 동안 성장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또 다른 밭으로 옮겨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생육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지. 뿌리를 없애고 또 채뿌리 내리 옮기는 거지. 힘을 떨어뜨리는 거지. 힘을 안 떨어뜨리면 그 양의 영양소자 옮기면 또 비로 퇴비 주잖아요. 옮기 안 옮기면 그 적게 주잖아요. 힘이 자꾸 강해지면 여름에 먹을 영양소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요 시기에 공기에서 문제 일어나요. 공기 열매가 열어도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농법을 가지고 예 질소분을 더 주면 돼요. 야생도 제대로 크는데 사람이 하는 건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렇게 가리 성분 양을 줄이지 공기에 시원한 질소하고 설탕하고 염내식 해줘가지고 잎을 살을 찌워주면 안 죽어요. 이파리 없어 죽은 거거든요. 이파리 없어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서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보살이도 이제 파이프 이어가지고 기계 만들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무슨 질문한 게 있어요. 예. 저번에 마늘밭에 요소 비누를 다시 아직 다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소를 흩었거든요. 예. 흩치고 난 뒤에 이제 물을 줬거든요. 그 일부 그 다음부터 죽었더라고요. 비료를 너무 과해서 죽으면 빨갛게 죽어요. 노랗게 죽는 게 계절 따라 다르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마늘은 한 곳에 쉬는 자리 많이 쓰면 흑색 성병이나 병균 때문에 처음 지는데요. 네. 그렇기는 말기는 그 사진을 찍어가 이래 분류해야지 와 죽은 놈 하면서가 그래 혹시나 그 비료 요소 비료가 너무 멀리 가지고 죽어요.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소를 좀 불안해서 요소를 녹화 가지고요. 예. 그래갖고 염분식을 하듯이 그렇게 줬어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마늘을 왜 다 수확을 못하냐면 마늘이 요 잎 사이에 요거 잎 사이에 여기 비료가 여기 빼이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비가 작게 오면 요 녹아가 요 안에 들어가 뻥이 돼버려요. 세포가 없어져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쿨러 물을 돌려놓고 요소 주는 건 괜찮아요. 마늘을 비로 많이 먹어야 돼요. 물에 녹아서 100평당 이게 마늘이 그 평당 비료를 갖다가 200g이 2kg 이상 먹어요. 2kg 2kg. 12포가 있으니까, 최고 12포가 있습니다. 마늘이 그 논에 심었을 때, 흙골에 비료를 아무리 줘도 마늘이, 장애가 없어요. 이파리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비료 요소 준 거에서 남아가지고, 벼 심었을 때 문제가 있냐면 없다는 거죠. 벼를 심었을 때도, 벼가 쓰러지거나 새까맣게 안 됩니다. 근데 양파는, 뿌리가 조금 약해서 남아요. 그래서 마늘은 30% 함량 정도의 비료를 한 포를 쓰면 1.5kg가 늘어나요. 그 마늘을 100평에 심어서 비료 4포 쓰면 6kg 나오고 5포 쓰면 7.5kg 나오고 6포 쓰면 한 9kg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들어요. 매뉴얼을 비료 준 만큼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그 녹으면 한 자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죽어서 산 것도 있네. 그렇죠. 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예. 한쪽으로 쏠리갖고 굴러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물로 타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럴 수도 있고 텃밭에 작게 심은 거는 이래 비닐이 울룩불룩하면 비료 좀 한쪽으로 쏠리가 들어가 몇 폭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거지. 그거는 100평에 몇 그램 되는 고차이네. 그리고 감나무에. 요소를 지금 5월 15일부터 저 뿌리가 발달되면 언제쯤 요소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예. 토양에 예. 그 비료를 먼저 분석해야 돼. 줘야 되는데.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예. 감나무 뿌리는 한 5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럼 5월 중순 이 자리거든요. 예. 그래 나오는데. 네, 그래 이제 퇴비하고 비료 주는 자리 흙을 파가지고 분석해 볼게요. 한 5월 초나 4월 말쯤 이래 주면 네. 되겠습니다. 그때 주는데, 그때 줄 때
명품 300을 써야 되는데. 네? 명품 300. 30에 10에 8. 그냥 요소. 요소를 주는 게 아니고 질소 인산까지 다 필요하거든요. 비빔밥. 예, 예. 그 질소 인산까지 다 필요한데. 예. 에, 명품 300. 30에 예. 10에 8. 예. 거기. 30에 10에 8. 예, 명품 300. 그걸 주면 질소분도 많고 된다. 그거를 5월 초나 4월 말쯤 네. 주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주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한 10일경. 예. 한 10일경 예. 주고.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약 20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료를 주면서 잎의 모양을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끔 그래 관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저 9월달에 가서는 8월달 네. 말 9월달에 가서는 예, 좀 가리를 한 10% 정도 더 주고. 아니 그 이때는 저 가리를 뭘 써야 될 거냐는 이 시기에 그 이제 한 포로 하는 거 30에 12짜리 쓸 거냐 아니면 18-18을 쓸 거냐 그 차이는 가을에 예, 그때 가면서 또 나무를 보고 잎의 모양을 보고 합니다. 색깔을 보고 그렇게 나온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그 저 3월 그 월 강의에 그 한꺼번에 오전 강의를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에 예, 다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